음악이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음악의 역할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가 어디로 간 거지? 어? 끼끼, 끼끼, 큰일 났어요. 어, 무슨 일? 음악이 없어졌대요. 어? 음악이? 어? 뉴스에 나왔어요. 요실 주전자, 텔레비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슬픈 뉴스 나옵니다. 글쎄, 음악이 없어지고 있다지 뭐예요? 그 슬픈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보시죠. 춤추는 곳에서도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음악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플 수가. 하지만 좋은 소식. 제가 범인을 알아냈죠. 줄무늬가 있는 몸에 커다란 이, 동그란 눈에 큰 귀, 빨간 머리카락에 쩝쩝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삼켜버리는 쩝쩝이. 네, 작년에는 밤하늘의 별을 모두 먹었다가 배탈이 났었대요. 좋아하는 건 무조건 다 먹어버린다나 봐요. 쩝쩝아, 빨리 음악을 돌려줘. 이상 뉴스 끝. 아니, 그러니까 쩝쩝이가 음악을 다 먹어버렸다고? 아니, 그럼 아까 내 노래도? 쩝쩝이가 먹었다. 와, 쩝쩝아, 쩝쩝아. 안 돼, 안 돼. 뱉어. 또 음악 먹으러 갈 거야. 안 돼, 안 돼. 음악을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음악이 없어져서 다들 슬퍼하잖아요. 응? 왜? 음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요? 요실 주전자야, 보여줘. 음악 없이 멋진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춤을 출 때도 음악이 필요해요. 만화 영화를 만들 때도 음악이 필요해요. 자, 아슬아슬한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넣어볼까요?